인질보증제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 있고 나름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여러 가지 좀 현실하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선을 많이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도 앞으로 저희가 경험하고 저희가 쌓아가는 노하우 또 기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가면 또 다른 기관들도 민간하고도 기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